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신임 지도부 또 낙선한 당대표 후보들까지 모두 용산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죠.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 만찬 장면 영상 보여드릴 겁니다만 어제 특이한 점이 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앉은 테이블이 직선이었어요. 일직선 테이블. 보통은 이런 뭐 만찬이 있다고 하면 라운드형으로 원형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헤드 테이블 그리고 나머지 테이블로 나뉘기 마련인데 어제 그래서 저희도 아마 상상을 하면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그래픽을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만찬장 모습 보니까 지금처럼 쭉 한 테이블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했다고 하면 분산되고 뭔가 좀 화합하지 못하는 장면을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형 테이블을 선택했다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송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이게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노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메뉴 선정도 그렇고 저런 테이블 배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적이 엿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 테이블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뭐 구지도부 신지도부 따로 앉고 그다음 또 낙선자들은 어떻게 앉을 것이며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뭐 여러 테이블을 돌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더라도 뭐 어디는 시간을 더 오래 할애했다 등등 뭐 다양한 뒷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또 한창 무르익으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러브샷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로 콜라를 들었고 대통령은 맥주를 들어서 둘이 러브샷을 했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호대변인님. 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음료를 제공할지도 신경을 썼고 제로 콜라를 준비했다 이런 면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그 빠르게 바로 다음날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서로 관계가 없었던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은 감정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충돌이 있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미 서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 검사 시절에도 그냥 뭐 선배 후배 상명하복이 아니라 때로는 토론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시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풀어내면 되겠구나 내가 저 후배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저 선배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저는 어제 그것이 극대화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당 대표가 된 과거의 내 후배 동생을 내가 어떻게 배려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발현됐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저 선배를 옛날에 내 친하던 형을 근데 이제는 대통령을 저분을 어떻게 모시면 되고 어떻게 대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갔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제 모두 이제 극대화된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들도 지금 뒷얘기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말들을 대통령이 했던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갔던 건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외롭지 않도록 잘 보조하고 늘 함께 해달라. 그리고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어려운 일을 잘 도와달라. 이 얘기가 좀 보도가 몇몇 군데에서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말 곧이곧대로 한 대표 혼자 두지 마라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글쎄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첫째는 일단 나는 더 이상 한동훈을 흔들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에 뭐 김옥근 피로데트 혹은 그전에 뭐 서천 화재 사건 이후에 뭐 사진으로는 유리창을 같이 한 방향으로 봤니 안 봤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노정돼 왔고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사실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대표를 누가 흔들 수 있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빨리 인식한 거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요. 또 그것이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 체제를 정확하게 빨리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윤 정부에도 좋다라는 빠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외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각각 따로 이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어왔던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비윤이니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전부 다 친한이 곧 친윤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저 워딩 그대로 뭐 다른 토달 거 없이 해석할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